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상업팔고 여소장입니다. 지금 보이는 마을이 목적물에서 400m 거리에 있는 마을로 오늘 목적물은 마을과 적당한 거리에 위치한 산 아래 토지가 되겠습니다. 가끔 도심지의 북적임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 나만의 힐링 공간이 필요하신 분께 좋은 위치로 사계절의 변화를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공기와 조용한 환경으로 일상의 스트레스를 확 풀 수 있는 나만의 힐링 공간으로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토지 면적 303평, 최저가 960만원으로 부담 없는 가격으로 소개하게 되었으니 오늘 물건도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도로가 있는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촬영한 사진으로 대략적인 토지 모양은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북동쪽으로 도로폭 3m 정도 접하고 있으며 서북쪽으로도 도로폭 3m 정도 접하고 있습니다. 북쪽으로 지대가 높아 서북쪽 도로는 목적물보다 1에서 1.5m 정도 높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물 뒤편 임야에는 나무들이 보이고 있으며 도로 옆으로 주택 한 채가 보이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표시한 경계로 정확한 경계 확인은 지적측량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서쪽 끝지점에서 북동쪽으로 촬영한 사진으로 대략적인 토지 모양은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목적물 옆 주택 앞으로 전봇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목적물 주변으로는 임야,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서북쪽 도로에서 목적물 쪽으로 촬영한 사진으로 목적물은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도로폭 3m 정도 시멘트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남쪽 도로에서 목적물 쪽으로 촬영한 사진으로 동남쪽 도로 한쪽으로 전봇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택 앞으로 목적물이 있습니다. 동남쪽 도로폭도 3m 정도 시멘트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자연과 함께 힐링 공간으로 부족함이 없지 않나요? 자, 이번에는 상공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목적물은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동남쪽 도로에서 토지 안쪽으로 차량 진입이 가능합니다. 목적물 앞으로 산등선을 계단처럼 깎아 평지 구간을 만든 청청 다랭이 논들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논과 논 사이 대략적 높이는 1에서 2m 정도가 되겠습니다. 목적물 옆 주택 뒤편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맑고 깨끗한 도랑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모습은 도랑물이 흐르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경상북도 김천시 어무면 도암리 소재 도암 1, 2 마을 서쪽 인근에 위치하며 목적물 주변으로는 임야, 농경지, 포도밭, 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도로, 전기, 물 모든 것이 갖추어진 마을과 적당한 거리에 있는 산 아래 자그마한 토지 어때요? 이 정도면 도심지를 벗어나 자연과 함께 힐링 공간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자, 이번에는 토지 경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총 두 필지로 먼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의 지역 지구 등 지정 여부는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요, 지목은 답, 토지 면적 830제곱미터, 평수로는 251평 정도이며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의 지역 지구 등 지정 여부는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요, 지목은 전, 토지 면적은 172제곱미터, 평수로는 52평 정도로 두 필지 합계 면적은 1001.9제곱미터, 평수로는 303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경계는 대략적인 표시한 경계로 정확한 경계 확인은 지적측량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지 모양은 남동향 계당시 농경지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 모양이 되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구거지의 구거, 현재 도로로 이용 중에 있으며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개인소유의 토지이지만 현재 도로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도로 한쪽으로 전봇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택 뒤 녹색으로 표시한 부분에서 도랑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도랑물이 흐르는 곳에서 목적물까지는 대략적으로 30m 정도로 오늘 물건은 도로, 전기, 물 이입이 용이합니다. 목적물 주변 임야 지원고도는 160m에서 180m 정도이며 목적물 지원고도는 123m 정도, 목적물 앞 마을 끝지점 지원고도는 105m 정도가 되겠습니다. 방위는 남동쪽으로 전망 채광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사도를 확인해보니 평지 일부도 있지만 대부분 5에서 10도 이하로 완경사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산 쪽으로 일부 10도 이상의 토지도 확인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제27조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확인해보니 경사도는 25도 이하로 되어 있으며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사도는 15도 미만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횡위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니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등 다양한 건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건축 가능 여부는 김천시청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은 40% 이하, 용적률은 100% 이하가 되겠습니다. 목적물 주변으로 공장, 창고, 축사 같은 혐오시설은 보이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농막 하나 두고 주말 농장이나 기농기촌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농막을 남쪽으로 설치한다면 이런 전망이 되겠습니다. 오늘 목적물은 경상북도 어모면 도암리 356번지로 동쪽 1km 지점으로 3번 국도가 지나가고 있으며 600m 지점에는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마을버스 정류장은 도보 10분 거리로 마을회관 앞으로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으며 서쪽 600m 지점으로 자그마한 저수지가 있습니다. 어모면 소재지에서 목적지까지는 차량 10분 정도, 김천 시내에서 목적지까지는 차량 15분 정도가 소요되겠으며 목적지에서 대구와 대전까지는 차량 1시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오늘은 경비에 나온 물건으로 사건 번호 2023 타경 12486번이며 매각기일은 2024년 3월 21일이 되겠습니다. 매각 물건은 토지 전부가 되겠으며 경매 구분은 강제 경매가 되겠습니다. 감정가는 1969만 6천원, 평당 6만 5천원 정도로 1차, 2차 유찰되어 현재 3차 진행 중으로 최저가는 965만 1천원, 평당 3만 1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유찰된다면 4차는 675만 6천원, 평당 2만 2천원 정도로 소액 투자에도 나쁘지 않은 금액으로 보입니다. 목적지 인근 하우스 시설물이 있는 토지는 평당 13만원 정도의 거래가 되었으며 하우스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평당 5만원에서 8만원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목적물 바로 옆 토지는 2015년 7월경 평당 3만 8천원 정도의 거래가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물건이 일반 매물로 나온다면 평당 5만원에서 7만원 정도에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3차나 4차의 입찰하셔도 나쁘지 않은 금액으로 보입니다. 등기부 현황을 살펴보니 인수되는 권리 없는 안전한 물건으로 보이며 매각 물건 면세서에서도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물건은 농지로 농지취득자격증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입찰 전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 발급 여부를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취득자격증 발급 방법은 커뮤니티에 자세한 방법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용 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향후 원상회복 명령이 발효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때요? 토지 현황이 변경된 부분이 보이시나요? 이번에는 상공에서 산령한 사진으로 위성사진을 보시면 서북쪽으로 원래 도로가 없었는데 최근에 도로를 개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 말고는 크게 변경된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적도상 경계를 봤을 때에도 최근에 개선한 도로는 물건 토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입니다. 도로, 전기, 물 이립이 용이한 도심지 가까운 토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물건 상담 및 일반 매물 접수 방법은 카카오톡 부동산 사고 팔고 검색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좀 더 재밌고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부동산 사고 팔고 여소장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